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통하는 소통왕 뉴 짱구댄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꾸준히 첼시부츠를 다시 리뉴얼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컨텐츠 한다는 점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컨텐츠 초기에는 거의 더비 무쇠였잖아? 근데 더비 무쇠에서 요즘에 좀 더비를 잘 안 신죠? 그래서 요즘에는 첼시 부츠라던가 부츠를 굉장히 많이 신고 있어서 반 전도사라고 생각되거든? 더비도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요즘에는 부츠가 더 손이 가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협찬도 받아서 실제로 신어보고 구매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아이템들을 가격대별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컨텐츠라던가 정리해줬으면 하는 아이템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참고해가지고 컨텐츠 만드는데 사용할 테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뉴 짱구들이. 첼시 부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착용하던 승마용 부츠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이드에는 슬림한 신축성이 있는 밴드가 있어 착용하기 편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첼시 부츠라는 거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거가 고무 밴딩이거든? 이거를 사이드 고어 부츠라고도 하고 첼시 부츠라고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첼시 부츠라고 안 하고 앵클 부츠, 집업 부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 이분이 원하셨던 게 첼시 부츠 정리라 오늘은 이런 좀 첼시 부츠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고 벗고 할 신발 찾으시는 분들은 사이드고어 부츠가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요즘에는 라인이 굉장히 슬림한 부츠가 많이 나오거든? CK 그 라프시몬스 그런 부츠처럼? 그런 부츠의 경우 쉐입이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해서 오히려 벗기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은 사이드고어보다는 집업 디테일이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브랜드라던가 디자인에 따라 사이드고어 이런 재질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고 실제로 보실 것들은 만져보시고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성비 들어갑니다. 가성비는 솔직히 조세트가 킹 가성비긴 하거든?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닉 부츠라고 해서, 요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와이드 팬츠에도 있고 좀 힙하기도 있고 여기저기 매칭을 하고 싶은데 너무 과한 디자인 말고 깔끔한 좀 세미스퀘어토 이런 느낌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부츠가 제일 잘 맞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들은 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동글동글한 디자인? 뭐 그래서 유행을 안 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이 신기에는 데일리한 느낌까지는 아니거든? 구위 연령대를 따지자면 10대에서 30대 캐주얼한 느낌에 그래도 라인이 잘 빠진 첼시 부츠를 찾고 있었다, 동글동글한 느낌을 찾고 싶다 하면은 이 친구가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직장인이다,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한다, 클래식하게 입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라인이라던가 전반적인 느낌이 좀 이런 클래식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도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한데 20대 초중 분들, 제 유튜브를 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문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정도도 괜찮아요. 트렌디한 요즘 맨투맨이라던가 아우터에도 다 충분히 매치가 가능하고 후키바지에도 매칭이 가능한데, 이런 좀 클래식한 디자인들, 동글동글한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힙하게 입었을 때 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요 닉부츠다. 조셉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진짜 잘 나옵니다. 가죽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소가죽인데 좀 고무 같아. 그래서 착용감이 편하긴 하지만 가죽에 그런 짱짱한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게 좀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조셉트가 좋은 게 물량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 이미 만들어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 수제화 브랜드가 오더메이드라 주문을 받아서 막 2-3주 걸려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릴 때도 있긴 하단 말이야, 배송이 많이 밀리면. 근데 조셉트는 바로 배송이라 그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로맨틱 무브에서 제가 리뷰를 했던 뉴탄페레 모델인데, 뉴탄페레 리뷰하면서 뭐 발목도 넓고 뭐 어떻고 저따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실제로 신어보면서 느낀 게 뉴탄페레가 라인이라던가 이런 쉐입이 되게 좀 깔끔한 느낌? 클래식한 느낌으로 잘 빠져서 코디를 하더라도 좀 힙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보다 클래식한 느낌, 깔끔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발목도 넓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여유있게 나와서 착용
착용을 했을 때 좀 편했거든? 편한 대신 발목을 싹 감겨주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같이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지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 입었을 때도 뭐 쉐입이라던가 디자인이 뭐 이상하지 않고 그냥 딱 깔끔한 첼시부츠 느낌이라 입문하기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셉트에서 이런 디자인이라던가 가죽 느낌이라던가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뉴탄페레랑 조셉트 이렇게 두 개 여러분들이 저울질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탄페레는 클래식한 코디라던가 좀 이렇게 깔끔한 코디, 포멀한 코디 할 때는 그냥 손이 진짜 많이 가긴 했어. 그리고 세일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할인 이런 거 쿠폰 같은 거 같이 먹여서 하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잘 구매해서 하시면 로맨틱 무브의 뉴탄페레도 굉장히 가성비 킹이다. 아 그리고 스웨이드 부츠도 있더라. 이런 거가 또 조셉트랑은 차별화되는 강점이죠. 스웨이드 부츠랑 그냥 가죽 부츠랑 신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 이런 스웨이드 부츠 같은 것도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미 부츠 하나 있으신 분들은 스웨이드 부츠 있는 것도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블랙 컬러라던가 브라운 컬러, 그레이 컬러, 세 가지 컬러 스웨이드의 모델도 같이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느낌에 더 맞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크 브라운, 요거 정도는 아주 깔끔하죠? 클래식한 느낌에도 입을 수 있고 뭐 락시크 느낌에도 매칭이 가능한 이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셉트랑 로맨틱 무브랑 가성비는 좀 삐까삐까하지만 쉐입이라던가 다양한 후기들, 스웨이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 가죽을 선택할 것이냐, 케어톨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24만원이면 가성비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근데 워낙 좀 닥터마틴은 할인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지금은 싸게 사는 루트가 많이 있죠. 뉴탄페레라던가 조셉트 이런 디자인들이 좀 너무 어른 부츠 같아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요즘에는 크게 좀 어필을 하기가 힘들긴 한 게 제가 유튜브 초창기만 해도 부츠 신고 로퍼 신고 더비 신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 요즘에는 그런 뭐 캐주얼이라던가 스트릿에 부츠를 매칭하는 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면 많이 이런 좀 허들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죽 신발 부츠 신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거거든.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을 무조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닥터마틴이 좋지만 예전만큼 입문하기에 찰떡은 아니다. 왜냐면 다른 좋은 대안도 많아졌고 부츠라던가 가죽 신발들에 좀 받아들이는 생각들도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닥터마틴의 이런 스티치 느낌, 캐주얼한 느낌 이런 게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좀 대안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발 중에서 학생분들 있잖아? 중고등학생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부츠라고 생각이 되니까 중고등학생이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치 있는 거, 톨이 두꺼운 거, 체리 컬러 굉장히 다양한 게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신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하니까 딱 뭐냐면 닥터마틴 솔직히 근본이긴 한데 닥터마틴에서 솔직히 내가 딱 하나만 사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요즘의 느낌에는 오히려 그냥 워커 부츠 막 시폴 이런 거를 추천할 것 같거든. 옛날이랑은 느낌이 좀 달라졌어 얘들아. 오히려 사물 아니면 오히려 막 이런 거 1460 막 이런 그냥 클래식한 모델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닥터마틴은 좀 이런 클래식한 완전 옛날부터 유행했던 근본 모델들 시폴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좀 워커 같은 게 락시크에도 매칭하기가 좋고 펑키한 느낌도 잘 나기 때문에 오히려 닥터마틴은 좀 애매한 느낌보다 좀 아예 그냥 옛날 오리지널 느낌으로 가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만약에 첼시 부츠 하나 산다면 이걸 살 것 같긴 한 게 일단 라인이 되게 잘 빠졌어. 그리고 쉐입이 보테가 맛이 좀 세게 나긴 하거든. 하지만 뒤축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은 또 다르게 나와서 보테가 아니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신고 다니는 마틴 로즈 삼각토 좀 그런 식으로 스퀘어 톤인데 어느 정도 좀 트렌디한 아이템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테가가 예쁘긴 하거든.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예쁘긴 한데 진입장벽이 있는 게 뭐 이런 디자인까지는 괜찮아. 근데 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왜 웨스턴 부츠식으로 진짜 높게 나와서 이런 디자인이 부담스러운 디자인도 있고 대중적으로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쉐입이라던가 이런 게 트렌디하면서 깔끔한 느낌으로 잘 나와서 그런 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심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로스트 가든의 첼시 부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절개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뒷굽 솔이 이렇게 좀 오버솔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앞에 스퀘어토도 옛날에 막 그 좀 유행 지난 스퀘어토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좀 유행 타는 디자인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쉐입이라던가 이런 디자인이 좀 볼드하고 투박하고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오버솔 디자인에 들어간 스퀘어토 부츠를 찾고 오셨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요즘에 신게 그렇다고 하는 추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여기서 완전 이렇게 네모돼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좀 애매하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날렵하게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첼시 부츠 추천이라서 빠진 게 있는데 로스트 가든에서 제일 가성비 좋다고 생각되는 게 우디 비엘 요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라스트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빠지면서 대신에 좀 이건 앵클 부츠예요. 이건 집업 앵클 부츠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성비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납작한 디자인에 감성 있는 부츠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까지 추천을 해드리면서 로스트 가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유행을 10으로 보면은 8, 9는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라고 보고 요거는 2, 3 거의 안 타는 디자인이라 요게 오히려 구매하시면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좀 클래식한 분야입니다. 트렌디한 것도 많이 소개해줬잖아. 근데 직장인 힌등이 분들도 이제 많아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두 가지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버익이랑 로크입니다. 로크는 조금 더 클래식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좀 포멀한 느낌. 라인 잘 빠진 부츠를 찾는 분들에게 권장을 드리고요. 이건 좀 요즘 느낌은 아니에요. 버익 47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데일리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던가 쉐입이 훨씬 더 로크보다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 로크가 너무 좀 포멀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데님이라던가 캐주얼하게 면바지랑 매치하기도 좋은 디자인이니까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직장에 취직했어. 국내 수자야 좋은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브랜드 좀 근본 브랜드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버익이나 로크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0만원 중반이긴 하지만 이 수지아도 20만원 중반 막 이 가격대 나온단 말이야. 오히려 버익이나 로크를 상품권으로 좀 저렴하게 사거나 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다. 첼시 부츠 근본 브랜드를 사고 싶으신데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느낌 사고 싶다. 475가 좋을 것 같고 좀 포멀한 느낌, 정장, 진짜 깔끔한 느낌 이런 느낌은 로크 290B가 더 그런 느낌이 잘 나니까 요 두 개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고가입니다. 고가도 솔직히 많거든? 근데 그냥 딱 깔끔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딱 정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딱 정해드릴게요. 나는 버익이나 로크보다는 좀 상위급 진짜 퀄 좋은 진짜 하나 부츠 사서 끝낼 거야 이거 계속 신을 거 하시는 분들은 처치스가 앵간합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신기에 좋은 디자인은 아니긴 해. 애초에 좀 처치스가 그런 브랜드긴 하거든? 근데 오히려 좋은 게 할인을 해서 36만원까지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클래식 디자인의 부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기다려서 샀어야 됐단 말이야. 처치스, 뭐 트리커즈, 알든 이런 거를 주문하고 막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클래식한 룩이라던가 포멀한 룩보다 트리트한 룩들 그런 룩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전통 있는 구두라던가 재화 브랜드들이 육수도 많이 뜨고요. 이런 모래 할인도 되게 많이 떠. 오히려 할인가에 사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로크라던가 버익보다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급해. 이건 못 참지 하시는 분들은 정가 주고 사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권장드리는 건 또 SS 세일 들어가잖아요? 물론 찾아야겠지만 40만원대 이 정도에 사면은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로 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서칭을 해보면 이런 클래식한 신발 브랜드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좀 돈 있고 여유 있고 그냥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치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치스가 버익 느낌인데 고급스러운 버익 느낌이요. 로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멀한 쉐입이고 처치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요번에 나온 집업 부츠, 첼시 부츠 다 봤는데 가장 작년부터 해서 트렌디한 게 보테가긴 해요.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거든? 이런 좀 아이스 솔이 있어서 스트레이트한 디자인이 있는 신발부터 해가지고 볼드한 디자인의 롱부츠, 뭐 이렇게 미드솔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츠 그리고 아예 뭐 이런 퍼즐 부츠 해가지고 이거는 장화 같은 것도 이것도 되게 많이 신죠? 여러분들이 좀 돈이 많다 나는 그리고 좀 더 뭔가 스타일에 좀 엣지를 더 주고 싶다 수지한 느낌 말고 진짜 명품 가고 싶다 하시면은 보테가가 진짜 비싸긴 하지만 예쁘게 잘 나오긴 한다. 보테가는 요즘에 페피들이 다 신거든? 코디를 한 번씩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명품은 트렌디한 느낌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
생로랑은 확실히 라인이 달라.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부츠들이랑 디자인이 겉에서 봤을 때는 어? 비슷한데 라고 해도 실제로 신어보면 라인이라던가 쉐입이 다르거든? 나는 진짜 라인 잘 빠진. 부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로랑 부츠 추천을 드리고요. 저 육수로 처음 입문했거든? 육수로 한 300불, 400불 때에 하나 입문을 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엄청 불편해 보이잖아, 신발이. 지금 보면은 딱 맞아 보이고 굽 높고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 근데 의외로 편해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로랑 같은 경우는 요즘 막 핫한 메이저 브랜드 쪽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이라던가 구매대행 이런 걸로 잘 사면 또 저렴하게 처치스 이런 가격대도 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생각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 첼시 부츠들도 되게 많고 라인이 정말 빠지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내가 이거 협찬 돈 받으면서 컨텐츠 하잖아. 그래서 완전 달라. 이런 데 있는 이런 브랜드 느낌이랑 가죽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완전 달라서 돈이 여유 있다, 신발 한 번에 끝판왕으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로즈 첼시 부츠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오버솔 디자인으로 나온 아이템을 굉장히 좀 잘 신고 있거든? 저는 부츠가 아니라 몽크스트랩 디자인으로 나온 로우컷 신발을 신고 있긴 한데, 다른 부츠랑 다른 트렌디한 아이템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마틴로즈가 할인 같은 거 받으면은 나름 진짜 리즈너블 하거든? 요즘 느낌에 맞는 첼시 부츠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뭔가 첼시 부츠가 새롭게 예쁘게 나온 브랜드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안에서만 사서 신어도 여러분들이 예쁘게 다 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솔직히 좀 어떤 게 있냐면 로스트 가든이 디자인이 요즘에 되게 잘 나오긴 하거든? 퀄리티도 좋은 것도 후기라던가 이런 거 많이 봐서 알고 있긴 한데 마틴로즈 할인하는 걸로 사면 딥일 수 있긴 해.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후기라던가 이런 거 같이 참고하신 다음에 가치관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독자분이 문의를 주신 첼시 부츠를 한번 쭉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첼시 부츠랑 앵클 부츠는 또 달라서 앵클 부츠 하나 좀 예쁜 거 추천해드리자면 아크네 앵클 부츠가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 그거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추천해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컨텐츠라던가 정리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고유한 컨텐츠 찾아뵐게요. 안녕.